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아침부터 본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미쳤다 하면서 이거를 보는 순간 안살 수가 없었어요. 홍씨 이거 15,000원 주고 샀고요. 한여봉씨. 그리고 이거는 헬리아는 10,000원인가 주고 사고요. 얘는 5,000원 오렌지 물로고요. 얘는 버건디도 10,000원. 얘는 레드콘 요것도 10,000원. 이렇게 해서 또 가지고 왔답니다. 또 데리고 왔으니 본갈이를 해야겠죠. 어우, 이게 조금 연하게 컸네요. 이 오렌지 몰로가 원래는 몰로가 참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반 몰로는 두 개가 있는데 요 오렌지 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5,000원 하길래 하나를 구매를 했답니다. 나가려고 나가? 나가? 옳지. 나가고 싶었어? 우리 애기가 나가고 싶어서 엄마 따라 나왔어? 어? 나가? 어? 그랬죠? 응, 우리 애기 그랬죠? 저는 사철 본갈이를 합니다. 본갈이를 하는데, 대신에 봄에는, 이런 봄에는 뿌리를 좀 많이 정리를 하고요. 요즘 같은 본갈이는 뿌리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흙만 털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봄 분갈이는 되게 물을 3일이면 줍니다. 이거를 일주일 이상 두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봄에는 모든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라서 얘들이 활동을 무지하기 때문에 봄에는 분갈이를 해서 일찍 좀 물을 주고요. 그러고 또 이 아이들이 이미 오면서 신문지를 살고 뽑아서 왔기 때문에 이미 말랐단 말이에요. 말란 거를 오래 두지 않고 3일이면 살짝 물을 주고요. 또 분갈이를 하는데 자 물을 주는데 만약에 물 반응이 3일 만에 물을 흠뻑 주는 게 아니고요. 살짝 줍니다. 살짝 주는데 너무 물을 흠뻑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포시 줍니다. 살포시 주고 물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봐야 돼요. 물 반응을 하면 걔는 뿌리를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 반응을 하지가 않으면 걔는 물을 더 주면 안 되고요.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3일 만에 물을 줬는데 다 물반응을 해서 지금 제가 올 봄에 창들을 좀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쪼꼬미 창들을 많이 구매해서 그 작은 애를 물을 굶기가 너무 불쌍해서 3일 만에 물을 줬는데, 다 지금 짱짱하니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는 거 보면, 봄이라서 아무래도, 와, 이 화분이 작지만 다재질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농장에서 키웠기 때문에 조금 막 옷자락도 크니까 다재지게 화분을 조금 작게 심으랍니다. 12cm분이면, 작은 것도 아닌데 12cm분이 넘어갔네요. 넘어갔는데 그냥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 화분을 아이들을 크게 키우려면 크게 하고 키우려면 작게 하라는데 얘를 좀 다져야겠어요. 얘는 조금 입장이 너플너플한 느낌이 들죠. 그렇다고 하고 자란 건 아닌데
농장에서 물을 많이 줬나 봐요. 그래서 이 밑에 입장 밑에 복토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뿌리가 뜨면 안 되고요. 뿌리가 최대한 뜨지 않는 상태에서 입장 밑에 여기를 복토를 잘 해주시면 여름 같은데 물이 쉽게 마르면 아이들이 물음에서 조금 해방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홍시, 한엽 홍시, 오렌지 물로는 들어가고 한엽 홍시. 창들은 분갈이 할 때 이름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이거는 또 헬리아를 해줘야겠죠. 얘는 헬리아인데, 아, 예쁘죠? 이게 다 다수야에서 샀어요. 큰 언니가. 큰 언니, 다수야에서 제가 제법 샀는데요. 구매를 제법 했는데, 다수야에서 온 아이들이 다 잘 살더라고요. 바로 물 반응을 하고, 바로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수야에서 이거를 파는데, 너무 예뻐서 샀답니다. 이 뿌리를 살짝 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이 분갈이 했을 때 너무 바삭 말랐다면 분갈이 해놓고 스프레이를 살짝 한다든가 물을 아니면 살짝 한두 바퀴만 살짝 해줘도 그걸 빨리 크더라고요. 봄에 해보니까. 전에는 근데 우리 사람마다 분갈이 흙이 다 조금씩 틀리죠. 어떤 집은 바삭 말라있고 어떤 집은 또 조금 촉촉해 있고 이러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지같이 지금 흙이 바삭 말란 거는 분갈이 해놓고 살짝 스프레이를 하든지 살짝 물을 한두 바퀴 돌리든지 하는 게 훨씬 활착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바싹 말란 흙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원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아이들 지금 봄에 키운 애들 지금 다 짱짱하니 잘 크고 있어요. 심지어 쪼꼬미를 많이 들고 왔는데 쪼꼬미들이 다들 짱짱해요. 이거는 한엽 헬리아 요렇게 해놓고요.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이 무한 짓인지 참말로 미치겠네. 일어나자마자 이 가고 있어요. 요는 또 버건디. 이게 어저께 오후에 왔는데 제가 분갈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농장에서 온 흙은 털어주는 게 좋아요. 털어주는데 뿌리 손질은 저는 안 자르고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 고생 안 시키고 지금 얘들이 활착을 하려면 한 달 걸리는데 그렇게 뿌리 자르고 하려면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흙만 털고 해놓으면 일주일 안에 활착을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뿌리 없는 거 적심해서 해놨는데 그것도 활착을 다 했더라고요. 이 덜개가 나빠서 요 화분에 대야 되겠네. 이거 뭐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더니 손이 덜개가 나빠. 이건 덜 수가 있는데 다시 오기도 해야 되겠네. 꺼내고 할 때 덜개가 나쁘면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 해야 되겠네. 요거는 손에 걸리는 데가 있는데 다이소 1,000원짜리 산 거는 걸리는 데가 없네요. 여자 뿌리도 살짝 펼쳐갖고 풀분해 하면 진짜로 흙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뿌리를 깊게 박으니까 아이들이 풀분해 창이
어떤 분이 그러대요. 상을 농분에 심으면 잘 큰다고.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뿌리를 깊게 뻗치잖아요. 그래서 농분에 하면 잘 큰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풀분도 일반 화분 요만한 거는 정말 흙이 별난다거든요. 요거 9cm 분인데요. 근데 풀분은 정말 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풀분에 크는 심은 아이들이 잘 크더라는 것은 바로 흙이 많이 깊이 들어가니까 뿌리를 마음대로 깊이 뻗어주니까 잘 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분에 심어서 잘 큰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버건디 또 해놓고요. 식전 대파람부터 분갈이 한다고 난리네. 어저께 오는 거 이따 오후 낮에 볼 일이 조금 있어서 해보고 치워야지. 나눠놓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해야죠. 이건 레드콘인데 얘는 하엽이 좀 있네요. 하엽은 분갈이 할 때 깨끗이 치료해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3일 만에 물을 주고, 요즘은 여름이라서, 잠봄이라서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하엽이 안 지고 바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전에는 물 주는 게, 심어놓고 물 주는 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잘 살까, 어쩔까, 정말 심어놓고 물 주는 게 제일 걱정인데, 올 봄에는 제가 심어놓고, 이거 벌써 바짝 말랐잖아요, 흙이. 흙이 바짝 말랐는데, 또 분갈이 흙들이 대부분 보면 말라가 있잖아요. 그 말란 흙을 하면서, 너무 싹둑 잘라버리니까 아이들이 엄청 고생을 해가 심어놓으면 하엽이 엄청 찌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떼버려야 되나? 이 아이는 떼버려야겠어요. 아무리 자고도 좋지만 밑에 쳐박혀 있는데 그거를 분갈이 할 때 지금 해놓으면 밑에서 올라오다 못할 것 같고 떼버리고 하나 떼버리면 또 뭐 나겠죠. 그죠? 저는 흙은 상토 10% 씁니다. 왜 상토 10% 쓰냐? 그 대신 영양제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토를 많이 하면 이 흙이 나중에 딱딱해지면 물 배수가 안 돼요. 물 배수가 안 되면 아이들이 풀이 핥기 힘들고 나중에 잘못하면 무럼도 오니까 흙을 상토를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저는 영양제를 대신에 영양제를 봄가을로 씁니다. 그래서 하니까 여태까지 저는 다육이 키운 지 3년차 들어갔지만은 다육이 키우는 첫 해부터 그렇게 했어요. 다육이를 모를 때부터.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시골에 농사 짓는 거를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심어서 키워도 여름에는 저는 죽이지 않습니다. 영양제 써주고 칼슘제 써주고 물도 여러분들은 지금 물을 굶기나요? 저는 물을 지금 충분히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뿌리를 건강히 해놔야 여름에 물을 단수를 해도 잘 살지 지금부터 단수를 해가 얘들 뿌리 고생을 시켜보세요. 여름에 절대 잘못 살죠. 자, 얘는 레드콘. 이렇게 해서 레드콘. 이쁘죠? 레드콘. 그리고 요 많은 줬어요. 그리고 요는 버건디도 많은 자리고요. 그리고 요는 헬리아. 헬리아는 15,000원 줬나요? 헬리아 하고요.
예, 홍시도, 홍시도 15,000원 줬나요?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오렌지 멀로. 이거는 옛날부터 갖고 싶었는데, 일반 멀로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렌지 멀로 요거 대품되면요, 3만원씩 하더라. 엄청 비싸더라고요.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렇게 해서 요 다수의 농원에서 이렇게 샀는데, 엄청 짱짱하고 예쁘네요. 여러분, 오늘도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